여러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영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예. 중요한 얘긴데, 이 중요한 얘긴데 참 이게 지옥 문제하고 이 영혼 불멸설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가지고 이게 아주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뭐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예요. 영혼. 그렇죠?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 지옥도 누가 가? 영혼이 가. 몸은 안 가. 이제 이런 개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뭐 어느 민족이나 그렇겠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민족들은 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 나간다. 이렇게 들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진짜로 내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맞나? 이런 거는 감히 의문을 가질 수조차 없어요. 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왜냐? 자, 영어에 so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oul. soul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혼. 혼과 영을 구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이란 거 없어. 그래서 영어에 들어가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soul은 혼일 뿐이지 영은 아니에요. 그건 혼이다. soul은 아시겠죠? soul은 혼이다. 영혼은 아니다. 영혼은 우리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야.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영어로 하면 spirit이야. spirit. spirit이 영이에요. 혼은 뭐예요? 혼이 바로 soul이야.
영하고 혼하고는 어떻게? 예, 원어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원어에도 소울과 스피릿은 달라. 근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합쳐졌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동돼 있어. 영과 혼을 그냥 짬뽕이 돼버려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존재를 해도 이것의 문제점을 우린 모르고 있어. 그래서 히브리 말에도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은 없어.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에도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그 성경을 기록한 단어 자체에도 영혼이란 단어는 없어. 영은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영은 프뉴마하고 그다음에 프뉴마는 뭐 무슨 뜻이냐면 숨이란 말입니다. 숨. 그 숨은 누구가 주신 숨? 하나님이 주신 숨. 그것이 생명이야. 예. 네. 아시겠죠? 혼은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계속 그 사람은 흙덩어리야,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영혼이 된 게 아니에요.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는, 그래서, 이제, 이 스피릿, 영의 히브리 말은, 루아크예요. 루아크라고 한다. 헬라 말은 프뉴마. 아, 이거 여러분 이거 굳혀요. 이게 이거 공 이건 진짜 공부야. 좀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래서 뭐 이거 공부한다고 여러분이 생기를 받는 게 아니니까 제가 강의를 안 해요. 이건 안에 지식 차원에 있는 얘기지. 신학적 지식 차원이지. 이거 그렇구나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생기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같은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 말, 이거는 헬라 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루아크를 또는 프뉴마를 주셨다. 주시니까 생기를 그다음에 이 숨결이라는 말은 이게 루아크인데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도 사용돼요. 예. 헬라 말로 뉴마는 성령이에요. 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고 주신 것은 루아크가 아니고 네샤마라는 거예요. 그
그것을 네샤마를 생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은 루아흐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아담은 성령을 받지는 않고 뭐만 받았어? 생기만 받았다. 그래서 제가 생기나 성령이나 일부 강의에서는 제가 뚜렷하게 구분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생기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 골치 아픈 질문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담에게 네샤마, 네샤마, 네샤마를 불어넣으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뭐가 되었다? 소울이 되었다. 소울은 뭐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아담이 살아있게 되었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국말 성경에 제일 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다. 이게 제일 본문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가장 충실한 번역은 자 소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울? 살아있는 소울이 되었다. 소울은 혼이에요. 그러니까 소울은 뭐예요? 소울은 뭐냐면 소울은 몸이 있어 없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아는 혼은 몸 없어. 예? 거기 보면 몸이 몸 속에 혼이 변하면 몸이 분리되어 있지. 혼이 되죠. 예? 혼과 사람 분리되죠. 혼과 사람은 예. 분리돼. 그렇죠. 몸은 몸이고 혼은 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이 몸은 아니야. 그렇죠? 몸은 몸이지. 그 몸 안에 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 몸 안에 있으려면 혼이 있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몸을 만들어서 그렇죠. 몸 그 사람 안에 뭐를 불어넣어야 돼? 혼을 불어넣어야지. 하나님 혼을 불어넣었단 말 안 했어.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를 받은 그 사람, 몸을 가진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은,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그러면 이 혼은 뭐예요? 몸 플러스 뭐? 생기.
혼과 혼이야. 그러니까 혼 그러면 몸도 있는 거를 얘기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영하고는 여기는 영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야.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기를 받았고 그 생기를 받은 몸도 가지고 있어. 그거를 몽땅 해서 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성경은 아시겠죠?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있던 혼이 우우 하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성경 코드 써놓은 그대로를, 네, 그대로를 그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선입견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을 이제 뭐를 연구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념이 확실해지냐고 하면, 창세기 1장으로 가봐야 돼요. 1장으로 가서, 자, 그래서, 창세기, 자, 2장 7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맨 사람, 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진 사람, 맨이 뭐가 되었다, became a 뭐요? living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soul이 되었다야. 그러니까 soul은 사람이 soul이 됐다 이 말이야. 뭐를 받으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분명하잖아요. 뭐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고 박사학위 받고 그럴 이유가 없어. 쓰는 그대로 맞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한국 사람 우리 이 극동 지방이죠, 그렇죠? 이 한국에는 이게 귀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는. 그렇죠? 귀신은 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귀신이 뭐, 그러니까, 이 무당, 무속인들은 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귀신을 상대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나는 이순신 장군 귀신이다. 나는 무슨 귀신? 이제 그래서 무당 집에 가보면 뭐예요? 각자 그 무당이 무당하고 가까운 친한 귀신들은 다 장군인지 모르죠. 사실 중국가도 그래요. 중국가도 관운장, 관운장 알죠? 삼국지에 나온. 관운장을 신으로 삼는 종교가 있거든요. 사람들 많이 믿어. 그러면 그거는 결국 관운장은 아직도 혼이 혼으로서 살아있다 이거지. 왜? 관운장이 죽어서 죽을 때 관운장의 혼이 빠져나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런 개념, 즉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돈 많은 엄마였는데 딸이 셋이었다. 근데 그 돈 많은 엄마가
굉장히 비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이게, 한 20억짜리다, 이거, 반지 한 개가. 그럼 이제 이 세 딸들이 엄마가 죽으면 저 반지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엄마는 그 반지를 꽁꽁 어디다가 숨겨놓고, 항상 너희들 중에 나를 제일 잘 모시는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모시냐를 따져보고, 그게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철저히 조건적이라면, 이건 누구요, 이거? 사탄. 악령이지, 사탄.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무속 문화는 악령에 젖어들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게 다 악령이었어.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전부 점치고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덜커덩 교통사고가 나오자 엄마가 덜커덩 죽어버렸어. 그 반지의 행방이 묘연한 거야. 그러면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존재는 누구요? 그렇죠. 그건 악령들이 아니야. 왜? 악령이 여기 숨겨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딸들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반지 어딨냐? 그러면 알아낼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그렇죠? 네. 그 무당이 한 말이 맞는 말이 많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5이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도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계를 보면 이거는 유치원이야. 이거는 너무너무 유치해. 왜? 자기들이 유치하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반지를 가지고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딸에게 줘야지. 이 마음도 얼마나 악한 마음이요. 그래서 그러면 딸 셋이서 어떻게 하나? 경쟁한다고. 이제 이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악령이 우리들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악령의 지배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런 악한 그 사망의 세상이 있다는 것. 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봐야 나타나는 거야. 성경 보기 전에는 이게 정상인 줄 안다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정상이지, 뭐 인간이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무당 집에 각각 딸 셋이가 다른 세 무당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근데 두 무당은 몰라. 뭐 어디 있다 했는데 거기 가서 찾아봐도 없어. 근데 한 무당은 어디 있다. 딸이 가보니까 거기 있어. 자, 그러면 무당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렇죠. 사단이 다 아니까.
악령이 다 아니까. 그러면 무당은 무당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단은 그 귀신한테, 악령한테 물어본 거지. 그럼 그 악령은 누구의 귀신이요? 엄마의 귀신이지. 그러니까 엄마의 귀신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단이, 악령이 턱 무당한테 와가지고, 나는 그 엄마의 혼이다. 이렇게 하니까 온 조선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 신라시대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각 이 세상에 태어났던 각 사람들 몸 속에는 뭐예요? 이제 혼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부천을 떠돈다. 그래서 떠돌다가 이제 그런데 그 혼들은 무당하고 친한 거야.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하듯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시스템이. 그러면 무당부터 악령한테 속은 거야. 그거는 악령 자체가 엄마가 그 반지를 어디다 숨겼는지 알고 무당한테 가르쳐 준 거지. 그 죽은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엄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죠. 엄마 속에는 뭐밖에 없었어? 생기밖에 없었다니까. 그리고 엄마 속으로 누가 들어간 거요? 이제 악령이 들어갔던. 그래서 그 악령은 악령이고 엄마는 엄마지. 엄마의 악령이란 건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무속 문화에 완전히 속아 있었다. 그러니까 악령들은 뭐라고 속이냐면, 너도 죽으면 네 혼이 천국을 갈 거냐 또는 지옥을 갈 거고, 너도 죽으면 네 혼이 간다, 이제 이 지옥을 간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혼이 지옥 간다, 혼이 천국 간다, 이렇게 무속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 인식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무서울 정도로 강해요. 이게 완전 오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갈 때 혼이 간다고 그랬게 안 그랬게?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 경악할 노릇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지옥을 가면 그 사람의 몸은 무덤 속에 남아있고 혼이 지옥 간다고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 왜? 압도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무속적 선입견에 지배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 자, 나는 너희에게 십계명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예요?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자라면 다 이렇다. 섹시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요. 그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고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침까지 질질 흘려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너희 인간들이다. 너희는 십계명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눈에는 예수님에게는 죄인데 너희들에게는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이.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 너희는 다 지옥 갈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이니까. 그렇죠? 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자, 오른, 그러니까 현재 이쪽 왼쪽에는 마누라가 있는데 저 섹시한 여자는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왼쪽 눈으로는 못 보고. 오른쪽 눈으로 봤어. 이제 이러다 들키면 저 꼬집히는 거지. 꼬집히는 거지. 그래서, 자. 예? 글쎄, 여자도 보는데 남자가 왜 안 보겠어? 잘생긴 남자 보면, 전 여자는 안 그런 줄 알거든.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꼬집을 이유가 없구나. 그렇죠. 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자, 그 여자를 쳐다보게 하거든. 그럼 넌 천국 가기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올라면 이 눈 빼고 와라는 거지. 그만큼 천국은 그런 곳이다. 절대로 너희들 같은 인간들은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원래면 눈을 빼고 오면 내가 하나님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만큼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다 이 말. 그런 게 없는 곳. 자,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눈 그렇죠. 백체 중 하나 곧 오른쪽 눈이 눈을 빼고 없어지고 천국에 오는 것이 안 빼면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눈을 안 빼면 네 몸 온 몸 통째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몸이라 켰어요. 혼이라 안 켰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자, 이거를 이 말을 그런데 여기에 지옥 이 신약 성경의 지옥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말하는 지옥 하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 사용하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지옥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게헨나라는 지옥이야. 게헨나.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 그
지역 외곽에 그 어떤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그래서 거기는 뭐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계속 뭔가가 타고 있어.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곳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옥, 여기에 지옥이라는 단어도 게헨나예요. 아시겠죠? 게헨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옥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게헨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지옥이 근데 게헨나라고 번역을 하지 왜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왜 원어에는 게헨나라는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인데 그러니까 너희 같이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는 그런 쓰레기들은 다 온몸 전체가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는 쓰레기 소각장 게헨나가 아니면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부. 음부를 또 음부라고 하면 되지, 그걸 또 지옥이라고 또 번역을 하네. 음부는 무덤이야. 시체가 안치된 무덤이야. 그 음부에서 무슨 불타나? 무덤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두 가지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된 하나는 게헨나 하나는 음부 또 이제 단 한 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어째 그게 지옥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은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예,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생물 그랬죠, 그렇죠? 생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living 뭐예요?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즉 생기를 받아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피조물 creature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서는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예요? 살아서 왔다가 또 움직이는 피조물. 그러니까 뭐 생물 맞는 말이죠.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생물. 그러니까 이런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몸을 가진 피조물, 곧 생물. 생물 몸 있어요 없어요? 몸 있잖아. 그 생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혼들이라고 그래. 단어가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 자 이제 그 다음에 혼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불러요. 네페시. 예. 헬라 말로는 프스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페시가 혼이야. 그러면 사람뿐만 아니라 뭐 물고기, 뭐 토끼 이런 것도 다 성경은 뭐라 불러? 살아있는 네페시라고 불러요. 그럼 토끼들이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이쪽, 이 동쪽, 이 극동 지역, 이 무속 주위에서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혼이 나갔다.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이게 뒤죽박죽으로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럼 이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천만의 말씀. 혼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 외치시고, 큰 소리,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뭐예요? spirit. soul이 아니야. 혼이 맞다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 소울로 번역을 해야죠. 혼이 나가셨다면.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뭐예요?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다 그것들이 다 혼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들의 개념과 천지 차이로 다른 거야. 왜? 그쪽 사람들은 귀신을 잘 얘기를 안 하고 살았어. 왜? 성경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는 뭐 성경이 없고 귀신들의 농락당한 문화야,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무속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무속 문화에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속에 혼이 있다고 가르친 거야. 생기를 주셨지 혼을 주신 게 아니야. 아시겠죠? 생기를 주신 결과물로서 우리는 몸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이 우리 진이 성경적으로 하면 다 뭐게? 살아있는 혼이라니까요. 그 개 자체가. 그러니까 요것들도 생각이 다 있어. 생각은 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이야.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면 영이 떠나시는 거지. 영이 떠나면 몸은 죽어버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혼, 그러니까 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은 뭐다? 귀신이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 가지고 있던 엄마가 죽으면, 그 엄마의 귀신이 무당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숨겼다. 그러면 그 귀신은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아니라, 그거는 악령들이 그 엄마에게 반지를 어디다 숨겨라 하고 숨기는 장소를 가르쳐 준 귀신이 엄마 속에서 살았던 엄마 귀신으로 거짓말하고 가장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홀라당 뭐예요? 속아버렸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기, 할 수가 없는 문화였다. 왜? 성경이 딱 있으니까. 왜?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이라는 단어는, 즉, 네페시라는 히브리 단어는 몸이 있으며 그 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또는 생물, 생명체를 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지옥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뭐가 갔어요? 부자의 혼이 지옥 갔고, 거지의 혼은 천국을 갔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예수님은 뭐가 지옥 갔다 했어요? 몸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얘기 많이 보죠. 다 여러 번 봐도 다 혼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 우리가 두 눈이 있어도 못 본다고. 이 선입견이 강하면. 예? 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뭐라? 음부. 음부. 음부는 무덤이에요. 그가 무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이 지옥에 와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뭐가 지옥에 갔죠? 혼이 지옥에 갔어요. 몸이 지옥에 갔어요. 몸이 갔으니까 손가락도 나오고 혀도 나오고 또 몸이 있어야 물을 찍을 수가 있어. 몸 없으면 물을 어떻게 찍어? 그래서 손가락으로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뭐, 자, 천국도 거지가 천국 간 거지도 뭘로 갔고? 몸으로 갔고, 그 다음에 부자도 어떻게? 몸으로 음부에 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혀도 아직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천국과 지옥에 무엇으로 간 혼이 가는 게 아니라 몸이야. 그래서 이 혼의 개념을 이 악령들은 완전히 뭐야? 이제 자기들이 혼으로 가장해서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런 혼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아, 그 모든 인간 안에는 인간 고유의 혼이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사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던 것들은 뭐예요? 악령들이야. 그러니까 악령이지 그것이 내 혼이 아니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은 결국은 악령, 귀신, 악령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가 참 재밌어요. 이거 뭐예요? 운 뭐예요? 운운한다. 운운한다는 말은 뭐예요? 씨부려 삼는다. 짓거려 댄다. 그 운운이야. 말도 안 되는 말. 참 이 한자가요. 놀랍습니다. 혼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보면 요게 무슨 글자예요? 요게 귀신이라는 글자인데 귀신들이 운운하는 것이 혼이다. 이야, 수상하죠. 여러분, 제가 한자 공부를 조금 했잖아. 그렇죠? 한자의 바탕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다?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다. 한자를 만들어낸 사람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웃기지 마라, 이 말이야. 귀신들이 중얼거리는 것이 혼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참, 이제 사실 몸이 천국을 간다면, 저도 아마 두 눈 없이 가야 될 것 같아. 벌써 두 눈 다 뺐을 것 같아. 근데 왜 안 빼고 이렇게 늠름하게 두 눈 다 가지고 있어? 두 눈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왜 우리가 두 눈 가지고 아직 살아있어? 그쪽에는 잘생긴 남자 많이 봤다며. 그 두 눈 멀쩡하게 있네.
이 두 눈은 아직도 멀쩡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왜 내 두 눈 빠질 것을 예수님이 뭐요? 자기 눈, 자기가 죽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아직도 두 눈 가지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어. 두 눈인도 없고, 응. 그렇죠? 그리고 이 손목 다 잘리고, 왜? 남의 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도 모세오경 구약성경 율법은 똑같거든. 그 지금 이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남의 물건 훔치면 율법대로 자른다니까. 도끼로. 그러면 남의 물건 한번 훔쳤다가 어떻게 해? 손목 잘려. 그러면 평생 뭐예요? 저 자식은 도둑놈, 도둑질 했구나. 이렇게 크고 사는 거야. 정말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혼이란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뭐를 구한다 그래? 영혼을 구한다는 말이 뭐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해가지고 뭐 귀신 구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 영혼 구원, 그거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혼이란 말을 우리는 이쪽 동양사에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람이면 그 사람 자체가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혼이니까. 그래서 개구리도 혼이라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생명체들, 다 혼이지. 그 생명체 자체로서, 생명체는 몸이 있잖아. 몸이 있는 것 자체로서, 혼이지.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몸도 없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이래 샀고, 그러니까, 이 무속,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초인간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무당들이 작두 탄다고? 작두 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 뜬다는 말이에요. 공중에 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력이 없어져. 중력이 없어지니까, 중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탁 잡게 된다. 왜? 지구가 나를, 내 몸 전체를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붕 뜨면서 중심 잡기가, 그러니까 작두 탈 때 어떻게 타요? 그런 거요. 그 이제 귀신이,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는 육적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 중력을 뭐요?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귀신 사회에서는 당연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생기가 들어오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바꿀 변화시켜서 베타파를 알파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이 뉴스타트는 영적 차원과 지금 생물학적, 물리적 차원을 다 이렇게 합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차원에 존재하는 영적 에너지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몸을 아무리 공부해봐야 유전자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영적 에너지의 실체 존재 자체를 부인하니까, 아무리 인간의 기술로 해봐야 유전자 깜빡깜빡 켜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배웠는데 이제 많이 적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강의 끝나고 탁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는 뭐라 했더라 박사님. 네. 이거요. 왜 우리들이 그 혼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에 뭐예요? 압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저는 제가 깜짝 놀라서 성경 공부를 처음 하고 오, 성경에 써진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혼이 있어 없어? 없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해야 돼? 성경이 옳다고 해야 돼? 성경이 옳아야지. 근데 성경이 옳다는 게 내 생각은 180도로 다른데? 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참. 전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왜? 나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이 문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돼. 자꾸 혼란이 와버려. 왜? 악령이 들어와서 뭐요? 휙 한번 저어 놓으면, 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 어? 다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란 건 뭐냐?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흙일 뿐이야. 그 흙덩어리에다가 내가 불어놓은 생기 그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생기를 거두어 가면 너희는 뭐예요? 본래 없었잖아 너희들. 본래 없음 흙으로 돌아 가게 되는 거야. 너희 그러면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네 존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요? 거짓말이 우리 몸 속에 혼이 있다는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버린 거야. 왜 혼이 있긴 있는 거 같거든. 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서 상구야. 그럼 어머니 귀신이 온 거야. 그렇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들 이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 귀신에 너무 익숙해. 귀신 얘기가 뭐 귀신이 지배해서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 제가 어릴 때 뭐 6살 뭐 7살 이럴 때 예, 그게 1950년도 49년 50년 그때는요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살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굿소리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굿을 하는 거야. 막 그 소리가 막 이제 좀 조용해. 그 굿 한번 시작하면 며칠 동안 하더라고요. 그럼 한 집에서 끝나면 또 다음 집에서 또 하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재해를 지낸대나. 그래서 뭐 해가 콩나물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거를 채려 가지고 뭐 문 밖에 내놓네. 더러워 죽겠어. 왜? 귀신 오면 먹으라고.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집.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죽으면 다시 나를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너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혼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란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안 돼요. 왜 신학자들도 왜냐하면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유교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님이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교인들이 뭐라 그래? 개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 목회자 목회 못 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지옥과 천국은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답변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골치 아픈 문제다.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저기 이제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안식교에서도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예. 네. 그 말은 자, 제가 방금 얘기한 혼 얘기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와 안식교회가 이게 맞아. 성경대로.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헷가닥 가버린 거지. 다 틀리면 제가 헷가닥 가나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진실이 99%고 거짓이 뭐예요? 1%만 돼도 그게 완전히 거짓이야.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혼이 안 남는다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아니,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 자.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 이것이 실제 현상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첫째, 거지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믿었고, 그 당시는.
왜 갈 수 없었죠, 거지는? 거지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거지가 됐다. 죄 때문에 거지는 절대 못 간다. 그 다음에 부자는 다 간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으니까 부자야. 프리패스야. 예수님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무대를 어떻게 해놨어? 거꾸로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믿는 모든 것은 다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얘기했잖아. 거듭나면 뭐든지 다 어떻게 거꾸로 관점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조건적이고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 사고 방식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자꾸 아버지라 그런다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인간을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천국 가도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아니 하나님 품에 있지 왜 아브라함 품에 있어? 이제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몸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손가락 얘기도 나오고, 혓바닥 얘기도. 너희들은, 귀신이 빠져나와서 간다고 생각하지. 혼이 빠져나와서 간다. 아니야, 몸이야. 그러니까 다 바꿔라, 얘야. 거듭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진 것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 누구의 가르침이요? 사단의 가르침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옥에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효자 아들이 죽어서 천국 갔다. 근데, 이렇게 지옥을 내려다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내 목이 타서 죽겠다. 물 한 방울만 찍었어.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 악한 놈들이 다 있어, 지금. 다 보고, 내려다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 히틀러 저 새끼 저기 있네. 김정은이도 저기 있고. 그래, 너희들은 말이야. 영원히 불타고 고생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을까?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놈의 새끼들은 뭐요? 가서 고생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지. 그런 사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린 지옥 없다 그러면 괜히 화가 난다니까. 나를 배신하고 내 돈 떼먹은 놈이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일까? 너무너무나 모순이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 그야말로 우리들은 모순 덩어리 레치들이야. 알고 보면. 나를 제발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박사님은 안 그랬을 거야. 천만의 말씀. 자,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야. 천국하고 지옥하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런 곳은 없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부자가, 이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또 살아서 자기 옛날 살던 집에 갈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네요.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너희들의 신앙이라는 것, 신앙 체계라는 것,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를 지적한 줄을 모르고 자꾸 이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저는 이해가 못 하겠어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돼 있을까? 그렇죠? 대화도 하고, 뭐. 야, 그래서, 이제 그 부자,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지옥에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도저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내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다섯 명한테 제발 좀, 거지들 좀 돌보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안 오도록 해달라. 그것도 그 부자의 그릇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성경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누구를 깨달아라? 나, 예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거듭나라. 거듭나야지. 그래서 성경을 보고 거듭나야지. 거지 나사로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형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너희 형은 거지도 잘 돌보지 않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앞으로 거지도 잘 돌봐라. 천국에 올라면. 그런 식의 조건적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누가 빠져 있어, 지금?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잖아. 전부 다 뭐가 얘기의 핵심이야? 나의 행실.
착한 행실, 도덕적 행실. 거기에 빠져 있는 그 당시 그 유대교의 현 상황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마디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 안 했어. 흙으로다. 네가 흙에서 취함을 얻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뭐 네 혼이 뭐 지옥으로 간다 그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뭐 영원한 불이 어떻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도 그렇고 그게 영원한이라는 말이 또 어떤 말인가를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제 연구를 쫙 하면 결국은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으면 이제 이걸 공부를 한 일주일 중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학구열이 불타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남아 돌아갑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 의학에 있는 이 맹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기 없으면 유전자가 변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한다. 이거는 난 못하겠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 성질상으로는 이런 거를 파헤치고 제가 뭐요? 내가 내 자신이 이제 알겠다. 이렇게 될 때까지 들을까는 거예요. 그러 보면 자꾸 사람들이 사람 보통 교인들하고 틀 안 맞는 말이 자꾸 뭐예요? 자꾸 쏟아져 나와. 이게 문제예요. 그 지금 사람들이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구나. 그러면 이 진리를 진리답게 내가 한번 뭐요? 확실하게 그 이론 체계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해지면, 와, 그렇게, 그러고 보면, 이 진리와 거짓이 지금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쪽 교단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다 달라, 해석이. 그러니까 기독교단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제 자신부터 그게 한번 속아봤고, 속아봤다, 속았다가 또 뭐예요? 우와, 이게 아니네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서 또 이렇게 돌아보는 거. 우와,
여기저기가 다 혼란 상태야.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그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결국 인간의 모든 죄인들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 창세기부터? 너는 흙이었어. 그렇게 흙으로, 그거를 멸망이라 그런다.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믿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게 바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간다, 멸망한다, 자꾸 이런데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멸망해, 안 해? 혼은 살아있는데, 뭐. 죽어도. 그러니까, 나도, 뭐한 존재야? 영원한 존재래. 왜? 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면, 영원은, 지옥에 가 있는 하나님을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도 결국은 지옥에서 살아있고, 이것부터 이상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살아있다는 얘기부터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자꾸 깊이 생각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죽지 않는 건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은근슬쩍 사단은 어떻게 속에, 너희들도 영원해. 이렇게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개인적인 궁금증을 기한 시간 뺏어가지고 너무. 예?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요. 예. 이 기한 시간 다 교수에 뺏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 지금 이 그룹에게는 할만하다. 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수준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초보자들만 지금 계실 때가 있어. 정보, 성경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하도 2부 세미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2부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얘기부터 하면, 골치 아파서 다 가버려.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진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아, 밭을 갈다가, 큰 밭을 하루 종일 갈다가, 턱 걸려. 보니까, 보아,
보물이 담긴, 예, 네. 큰 박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밭을 어떻게 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집도 팔고 그 보화를 그 땅을 산 거야. 왜? 땅을 사야 그 보화가 자기 거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 예수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면서 설명해요? 천국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다.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 가진 그 모든 것을 해서 그 보화, 그 진리야, 그 진리의 보화를 내 것으로 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깨달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저 와, 아유. 자, 잠깐 기도 끝나자. 하나님,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란입니다. 이 혼란 속에 한 줄기 비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이 지구상에 보내어진 악령들이 우리들 인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혼란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진리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진리, 예, 진리의 빛, 이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진리로,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